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김동연 민회총 이사장 그리고 구상일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가족관계 특례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법안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이 4.3 때문에 가족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진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례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은 예. 사실 우리나라 신분법의 근간을 근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이 4.3 특별법의 개정 예. 그 논의의 그 성과보다도 훨씬 중요한 예. 성과를 낸 그러한 개정안이 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그 국가에서 신분과 관련된 그 법 체계를 정할 때 예. 예외 조항을 거의 안 둬요. 아. 예. 그런데 이번은 정말로 예. 정말로 4.3 제주 4.3 사건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와 예.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도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례를 들면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이제 딸인데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사삼 때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재가를 하거나 이렇게 예. 되는 경우에는 일면 지금 보상과 관련돼서 유족 인정과 관련해서 되게 유족 불인정을 많이 받아서요. 왜냐하면 그 친양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일반 개인이 그 친양자 그 부존재라고 하죠. 그것을 법원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 비용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쉽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유족으로 인정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예외 규정을 주고 그러니까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만나고 네네. 상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굉장히 큰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뭐 사후에 양자를 입양한다든가 아니면 네. 사후에 혼인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된 폐지겠죠. 거죠. 네. 91년경에 이제 폐지가 된 걸로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신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재산과 관련된 권리, 예. 그 권리가 상속에 의해서 후대로 계속 전승이 되잖아요. 예. 그 상속에 의해서 전승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분제도인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때 희생자, 피해자이신 예. 분들,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새를 노리고 나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나쁜 짓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신분적인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가족관계 특례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예. 신분법에서 과연 진짜 혁명적인 네. 것이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네. 것이고 이게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예. 우리나라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책임과 그 잘못을 이런 방식으로 희생자들에게 빌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참 힘들었던 네. 그 지난 네.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도 좀 함께 해주셨는데 이건 뭐 두 분이 대동일치하는 네, 네.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네. 자 이제 싸울 수 있는 걸로 가죠. 우리 안 싸워요. 4.3 관련해서 하나의 얘기 더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의회 4.3 특위에서 4.3의 정면과 관련된 도민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4.3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사건이었어요. 네. 항쟁이다, 뭐 양민학살이다,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가장 많이 응답한 답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소위 말하면 제 4.3 진상규명 운동이 법제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라고 한 명칭이 들어섰는데 예. 그냥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일종의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 자체가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만약에 사건이라고 하는 비중이 높다고 그래서 제주 4.3을 사건이라고 규정하면 그건 예. 소위 말하면 정명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근데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예전에 나왔던 뭐 폭동이니 뭐 예.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논외로
아주 좀 낮아졌어요. 뭐 많이 낮아져서 예. 이 세 가지 프레임이구나. 하나는 이제 중립적인 용어의 사건, 예. 그다음에 항쟁 또는 네. 학살 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러니까 2000년대에 법제화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희생담론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희생이나 수단사 중심의 제주 4.3에 대한 접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진들이나 학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게 2001년대 헌재의 의견.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희생자 결정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의 사삼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고 틀 안에서 예. 사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직 이 분단의 상황이라든가 네. 우리 현실 속에서 이걸 하나로 좀 정의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네. 것 같다는 말씀. 예.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네. 예.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희생담론의 이게 매몰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에 예.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변명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말씀 좀 드린다면 예. 그 당시의 상황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심지어 제주 지역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예. 제주의 분열을 또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심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전국 단위의 이 운동을 펼칠 때 우선은 통과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예. 통과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라면 네.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 측면에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발의 목적이 예, 예. 만들어지고 그렇게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희생담론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예, 예.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예, 예. 수 있고요.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가 좀 생각이 났는데 여기 항목에 여론조사 항목에 이게 있더라고요. 4.3에 대한 정명 노력이 오히려 이념을 극복한 화해의 상생 노력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갔는데 상당수가 동의 혹은 매우 동의라고 좀 얘기를 해주죠. 그것이야말로 예. 지금 우리가 4.3 운동이라고 하는 그 퇴행적인 흐름들을 우리 사회 퇴행적 예. 흐름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세 가지 중에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에 있어서 4.3 진상 규명 운동이 뭘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우리 4.3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고민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중에 선택지를 주고 어느 게 사람들 손들어 보고 해서 어느 게 맞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개 아니고 여러 개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특위 의원들 좀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예, 예. 아, 이거 학교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요 예, 오늘도. 한건 위원장님부터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 예.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발전시켜 예, 예. 나가려는 이유는 결국 재발 방지의 노력이 그렇죠. 굉장히 제일 중요한 예. 포인트에. 네. 예, 다 동의하셔가지고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 예. 국가가 제주 4.3 사건을 바라본다면 아까 우리 김동연 이사장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결과 거기까지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가 마무리할 수 있을 거는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식조사에서 또 하나가 나왔는데 4.3이 최종 실현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재발 방지와 세대 전승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승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 우리가 정명을 찾는 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다는 것, 지금 4.3이 다 마무리가 안 된다,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동연 민해총 이사장, 구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